방버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버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여러분들은 방버방과 띵띵 하루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른 이들에게 방버방을 소문내기, 그리고 옥스윙 아카데미 멤버십 가입은 방버방을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필드에서, 연습장이 아니라 필드에서 좌우간 살아남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필드에서 죽겠는 거는 뭐 맨날 뭐 돈 계속 잃으니까 뭐 죽겠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스윙적인 측면에서 정말 죽을 것 같다. 근데 이 죽음 게이지가 좀 달라요. 조금 죽을 것 같다, 완전 죽을 것 같다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을 때 스윙이 꼴딱꼴딱꼴딱 할 때 살 수만 있게 해드리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게이지가 있어. 이 생존 게이지. 여러분들 평소에 이렇게 그립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조금 죽을 것 같아, 조금 죽을 것 같아 무조건 말 들으셔야 돼요. 5cm를 짧게 잡으셔야 돼요. 5cm 한 요 정도 되죠? 5cm를 짧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5cm를 가깝게 써야 돼, 공하고. 자, 여기에서 5cm를 짧게 잡고 5cm를 가깝게 쓰고, 그리고 공은 공 한 개를 무조건 평소에 놓는 것보다 오른쪽에 놔야 돼요. 물론 뭐 옥스윙 해가지고 오른발 안쪽이라면 그냥 그대로 치셔도 되고, 근데 더 놔도 돼요. 발 앞쪽까지. 5cm 짧게 잡고, 그 다음에 공 평소에 가운데였다면 하나 오른쪽. 그래서 굉장히 좀 좁아지고 막 그랬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스윙하면 돼요. 뭐 번쩍 들어서 쿵 해도 되고, 번쩍 쿵 이렇게 쳐도 되고, 아니면 이래도 거리가 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cm 정도 짧게 잡으면 한 10m가 거리가 줍니다. 자, 5cm 짧게 잡았어요. 그리고 5cm 공 하나 오른쪽. 뭐 여러분들이 치는 방식으로 해서 그냥 좌우간 치시면 돼. 어떻게 스윙을 또 뭐 컨트롤 다 필요 없고요. 짧게 잡고 공 오른쪽에다 두고 그냥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에서 컨트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리가 지금 보면 한 156, 제가 이게 7번 아이언인데 평소에 치는 것보다 10m, 15m가 지금 짧아요. 그리고 완전 죽을 것 같아. 완전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거리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공을 맞췄으면 좋겠어 하면 10cm를 짧게 잡으세요. 10cm. 그리고 공에 10cm 가까이 쓰세요. 그리고 공은 한 개 오른쪽에 두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이거, 와. 이거 어떻게 맞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리고 마구 휘둘러 버리세요. 그냥 마구 휘둘러 버리세요. 그러면 가까이에서 컨트롤하고 뒤쪽에 남는 이 클럽이 꼬리날개 역할을 하면서 균형도 잡아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게 있죠. 거리가 덜 나요. 거리가 덜 나는 건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드라이버도 치기만 하면 오비 날까봐 두려워서 못 치겠어요. 그러면 조금 두렵다, 그럼 5cm. 그리고 공을 평소에 왼쪽이었다면 거의 가운데 쪽에 하나 와야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마구 여러분들 친 대로 그렇게 쳐버리세요. 그러면 오, 이거는 근데 거리가 너무 잘 맞아서 잘 나가는데? 지금 보면 한 230, 한 5, 6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치는 것보다는 한 10m 정도가 줄어요. 그 다음에 완전 무서워서 못 치겠어요. 그러면 10cm 게이지. 그리고 왼쪽 안쪽에 원래라면 공 하나 정도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또 가운데로 하나 더 와야 되겠죠. 그런데 평소에 공을 가운데 놓는 분들은 하나만 더 가세요. 두 개까지 가면 이게 오른쪽으로 튀어나가거든요. 그렇죠? 10cm 대신에 중요한 게 뭐예요? 가까이 서야 돼. 왜? 짧은 클럽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이 평소 치는 대로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요약을 해드리면, 아직 골프 실력이 되지 않는 분들은 짧게 잡고 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멀리 봐서는 좀 제대로 잡고 치는 게 좋지만, 여기에서 지금 내가 공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이래저래 힘들다 그러면 짧 10cm 뭐 완전히 짧게 잡아도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매일 하라는 건 아니야. 또 모양 안 나잖아요. 미스를 할 확률이 썩 많진 않아요.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렇다고 제가 오늘은 뭐 5cm, 10cm를 나누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짧게 잡고 공을 오른쪽으로 옮겨놔서 좀 공이 먼저 맞을 수 있게끔 그 연습을 하시게 되면 임팩트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스윙이 크지 않아도 공을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느낌이 살기 때문에 그 연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을 하시고 점점점 길이를 늘려서 장타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플레이로 이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방법망을
굉장히 좋아하고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방법하겠습니다.